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 20강이죠. 20강에서는 부동산 증권론 직접금융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할 때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해서 여기서는 이제 채권, 수익증권 이런 걸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제도, ABS제도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게 좀 어려워하세요, 여러분께서. 금융에 약간의 파생상품 성격이 있어서 그래서 좀 잘 처음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흐름 보기를 보면은요. 그 AB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산 유동화인데 Asset Backed Securities 해가지고 자산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제도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장기간 묶여있는 자금, 채권, 이제 받을 돈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간 받을 돈이 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받아야 돼요. 그것을 일시에 현금화해서 자금 조달하는 수단이 바로 유동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류는 사실상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거의 모든 자산에 유동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잠깐 보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에 대한 유동화 그다음에 임대료도 유동화할 수 있고요. 앞으로 받을 임대료를 일시에 당겼을 수가 있어요. 토지 할부 채권 같은 뭐 여기서도 다 그러니까 토지를 할부로 샀는데 대출해 줬는데 그러면 이거를 3년 만기로 땅을 팔았는데요. 만약 LH공사가 이자율 뭐 5%로 3년에 걸쳐서 들어오는 돈을 일시 유동화시켜서 받는 거죠. 이렇게 내가 받을 돈이 있다면 그 받을 돈을 미리 현금화하는 제도가 자산유동화 제도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학습 내용을 요약을 한번 해보면 일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은 금융기관 일반 기업이 외환위기 때 좀 막혔죠. 자금 흐름이 막혀가지고 그것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법률이 97년도에 제정되었다. 98년도에 제정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자산 유동화의 정의 자체가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서 이를 통해서 유동화 증권, 이걸 이제 ABS라고 하는 건데 발행하고 이걸 관리 처분한다. 뭐 이런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내용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유동화 자산이란 아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이라든지 자산 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말한다. 그렇죠? 그리고 유동화 증권이란 이걸 토대로 해서 발행한 증권 ABS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는 기관을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한다. 그래서 특수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해가지고 자산 유동화를 담당하는 그러한 회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죠. 첫 번째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잘 아시다시피 1997년도에는 외환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이때 국내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죠. 네, 폭증. 달러 수요가 폭증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해외에서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 그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에서 그 시장을 풀었죠. 시장을 풀어가지고 이제 맘대로 차입을 했어요. 해외에서 달러로 장기 차입을 하고 이제 국내죠. 국내에서 이렇게 달러를 장기 차입해서 단기 차입해서 종금사들이 과거에 종금사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주로 종금사 은행 금융기관들이 단기 차입해서 국내 기업에 장기 대출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1년짜리 달러가 금리가 싸고 국내는 금리가 높을 때였으니까 이 금리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막 들여온 거죠. 달러를 들여와서 대출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아차, 그 당시에 기아차가 조짐이 이상하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이상 조짐이 발생하니까 이 달러를 회수해 갔어요, 외국에서. 회수해 가야 되는데 이 돈은 다 지금 기업에 장기 대출해 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있었던 거죠. 다 줘야 되니까, 달러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를 자꾸 수요한다면 환율이 폭등하겠죠? 환율이 폭등해서 그 당시 2,000원이 넘어갔어요. 달러 사서 갚아야 되니까. 원화 가치 폭락이고요. 그래서 외환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폭등하게 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가도 폭락하고 채권 시장도 폭락해서 금리가 폭등하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3대 축이 일시에 붕괴됐어요. 이것을 외환위기라고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외환위기 때 이제는 그 자금 조달이 어려웠어요. 이걸 유동성 위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업 등이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흑자 기업조차도 도산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자금만 조달해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면 어차피 돈이 들어올 건데 흑자 상태라. 근데 일시적으로 자금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즉 이러한 금융기관이나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해주자. 그리고 재무 구조의 건전성을 높이자. 그리고 또한 잠시 후에 2절에서는 주택 자금의 안정적 공급은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 MBS라는 곳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주택 기반 금융을 확충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이죠. 사실은 첫 번째는 이 금융기관하고 이 금융기관들하고 일반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냐면 그렇다면 자산 유동화에 발행된 유동화 증권, 그죠? 이걸 발행해서 이거 투자자를 보호해야 들어오겠죠? 뭐 하여튼 국민경제 건전, 뭐 이건 상투적인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에요. 금융기관 일반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내친 김에 주택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BS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셋이고요. 어셋은 이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걸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백드, 그죠? 백드. 이거는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얘는 시큐리티지니까 증권이다. 그래서 자산담보부증권 혹은 자산유동화증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번역이 좀더 일반적인 번역이고 그래서 이것을 ABS 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서 기업의 자금을 조달,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ABS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산 유동화의 정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장기간 묶인 자금, 어차피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런데 받을 돈이 있는데 당장 못 받죠. 장기로 빌려줬으니까. 그것을 일시 현금화 시키는 것을 자산 유동화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이거는 잘 아직 안 들어오실 거예요. 유동화, 한번 읽어보기나 하죠. 유동화 전문 회사가 자산 보유자로부터 유동화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영 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익금 등으로 원리금 또는 배당금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다. 이 내용을 이제 잠시 후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유동화의 정의는 일시에 현금화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령 A 자동차 주식회사가 1,000억 원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 3년에 걸쳐서 가정하기를 일시에 1,000억 팔았어요. 근데 이건 3년 만기 5%로 할부 판매했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들어와요, 이 돈은. 그런데 위기 때문에 지금 이 돈을 3년에 걸쳐서 받다가는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외환위기, 유동성 위험 때문에 빨리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자동차 할부 채권의 내용을 보면 이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가령 매월 자동차를 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거든요.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자산을 일시 현금화 시키면 되겠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A 자동차 이걸 오토론이라고 하는데 오토론. 그러니까 자동차 할부 채권을 오토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천억을 할부 판매한 거를 차입자가 원리상환이 들어오죠. 이 오토론이 자동차 할부 채권이 이걸 자동차 할부 채권이다. 기초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할부 채권. 이것을 자산 보유자, A 기업이 A 자동차 회사가 자산 보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유동화 대상 채권입니다. 뭐 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이 있겠지만 여기서 유동화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3년 동안에 걸쳐서 상환 받다가는 망할 지경이니까 그럼 이걸 팔자 이거죠. 팔아버리자. 파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부도날까봐 걱정이 돼요. 부도나면 여기 뭐 이거 샀다가 상환 받지도 못하고 다 날릴 판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그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투자자가 살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유동화 기구, 특수 목적 기구, 스페셜 퍼포스 비클 해가지고 특수 목적 기구 혹은 유동화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수 목적만 갖고 있냐면 이건 주로 서류상의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 실체가 있는 회사는 아니고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유동화만 담당하는 특수 목적으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회사에 여기에 자산을 양도합니다. 이 오토론을 양도해 버려요.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자산이 양도됐기 때문에 이 채권은 이제 더 이상 A 자동차의 부실과는 무관하게 된 겁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ABS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즉, 이 오토론을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원리, 이 자동차를 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이자를 주면 되겠죠? 그러한 수익 증권이에요. 투자자가 여기 차입자가 내는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증서입니다. 그래서 약정한 대로 가령 4% 이자를 3개월마다 한 번씩 주겠다. 이 수익 증권에는, ABS에는. 그럼 투자자가 이걸 사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A 자동차 입장에서는 3년에 걸쳐서 받을 돈을 유동화 기구를 통해서 투자자한테 팔아먹었죠. 이것이 자산 유동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유동화 전문회사 개념은 자산 유동화 업무를 행위하는 회사다. 그렇죠? ABS를 발행하는 회사를 유동화 기구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유동화 증권 하게 되면 이제 ABS 지금 말하는 거죠. 여기서 유동화 증권 여기 발행했죠. 예, 유동화 자산 즉 A자동차의 할부 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출자증권, 사채 수익증권인데 대부분 이제 수익증권, 여기서 수익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증권. 그래서 투자자가 사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유사한 개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렇다면 있잖아요. 이것도 은행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출해줬죠. 이거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채권이라고 해요. 가령 3년, 만기는 3년이고, 금액은 500억이고, 이자율은 5%로 대출해줬다. 그러면 이 브릿지뱅크라고 하는 이유, 이 은행, 일단 은행만 보면, 이 은행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3년에 걸쳐서, 받게 되겠죠, 이 돈을. 근데 이걸 유동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령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시행사, 차주 혹은 사업주, 사업주가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아파트 개발 사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500억 대출을 해줬다 이겁니다. 그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가령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은행에서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채권을 여기다 양도해버립니다. 그럼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면 돼요. 여기하고 관계는 이제 사라진 겁니다. 유동화한 거예요. 그럼 특수목적 회사는 이거를 투자자한테 팔면 되겠죠. 요게 이제 들어온 거는 이제 증권회사들이 대부분 요걸 이제 중개해준다 이거죠. 일괄 인수해가지고 투자자한테 판매 역할을 해준다 이겁니다. 그럼 투자자의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화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브릿지뱅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 돈이 필요해요, 500억. 가서,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제발 돈좀 빌려주세요. 못 빌려줘. 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유동화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고 브릿지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특수목적회사 설립해서 팔아넘기면 이제 증권사 통해가지고 자본시장에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대출해주는, 이렇게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형태가 많았죠. 그 와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PF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배웠겠지만 시공사는 이제 지급보증을, 연대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자산관리회사 업무 수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 얘가 페이퍼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는 여기다 이제 위탁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알아서 해주더라라는 거죠. 투자자하고의 관계, 이런 거, 이자 지급, 채권 추심, 여기 이제 받아야 되니까 돈, 이런 것들을 다 해주더라라는 겁니다. 자, 됐고요. 여기서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기로 하죠. 1번입니다.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자산 유동화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영업 과정에서 즉각 회수하지 못하고 장기간 묶여 있는 자금을 일시에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맞는 게 보이시죠?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 개발업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여 개발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어떻습니까? 이거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업자가 ABS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자산유동화증권은 특수목적회사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ABS를 발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개발업자는. 그래서 개발업자는 브릿지뱅크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아서 특수목적회사에다 넘기면 특수목적회사에서 ABS를 발행하는 거죠. 이걸 직접 조달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2절을 가보기로 하죠. 2절을 보시면 이제 유동화의 대상이 주택 저당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흐름 보기에서는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대출 기관, 이게 이제 은행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은행이 주택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해준 거예요. 이걸 이제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대출 기관은 자산 보유자라고 합니다. 주택 저당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근데 은행 입장에서 이걸 장기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가령 유동화 기관에 이거를 주택 저당 채권을 넘기고 팔았습니다. 유동화했어요. 그러면 이 유동화 기관은 이 주택 저당 증권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판매함으로써 결국 차입자의 대출 자금이 결국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결과가 됐죠.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없이 빌려줄 수 있고요. 이렇게 최초로 발행된 주택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을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2절에서 보실 주요 내용이에요. 자, 학습 내용을 요약해 보면 이제 일단 유동화의 원리를 보게 되면,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해준다. 이걸 뭐냐면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요까진 유동화가 아니죠. 이것을 특수목적회사가, 이제 여기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양도한다.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양도 받았죠? 이걸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제 ABS, 즉 ABS 이름이 MBS예요. 여기 모기지 앞을 따가지고 어셋, ABS 중에 이 어셋이 모기지라는 뜻이죠. 그래서 M자로 바꿨습니다. 혹은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MBB. 그래서 투자자한테 판매한다, 이런 내용이고, 주택 저당 채권을 양도한 금융회사는 한국주택금융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대금을 활용해서 이제 팔았으니까 은행 등은 또 대출해 줄수 있다. 그래서 대출이 자꾸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까지도 아까 ABS처럼 같이 나눠지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유동화 효과를 보게 되면, 유동화 효과는 이게 지금 설명을 해설은 잠시 후에 하는 거고요. 지금 요약을 한번 미리 보는 거예요. 한세번 정도 반복이 되시는 거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주택금융 공급이 증가하고
유동성 유형의 회피수단이 된다든지, 재무구조 개선, 투자자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그 다음에 자본시장 발전, 저소득층 집중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발행하는 ABS, MBS에는 MBS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과 수익증권의 형태로 발행하는 것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보셔야 되겠죠.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만 처음 하실 때는.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부 채권 MBB와 주택 저당 증권으로 나뉜다. 이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까지가 이번 과정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동화의 원리를 한번 보기로 하죠. 지금 은행 보험회사든 금융회사가 대출 기관이에요. 아까 보신 그 그림입니다.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구입자금을 대출해 줬다. 자,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당권인데, 모기지. 이게 모기지예요. 여기 쓴거 그대로. 자, 이 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대출 기관 입장에서는 그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서 채권을 보유했다. 그런데 그 채권은 주택을 저당 잡힌 채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가령 만기 20년, 이자율 10%, 수많은 차입자에게 1000억을 빌려주었다. 이 조건으로. 그러면 자, A은행이 자산 보유자가 되는 거죠. 대출 기관이자. 그런데 이걸 20년 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동화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 기관에 자산 유동화에서는 특수 목적 회사 넘겼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유동화 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모기지를 백드 담보로 해서 증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발행하면 현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 목적 회사와 관련해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1997년 외환위기 때 만들어진 법이다 그랬죠. 그래서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유동화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특수 목적 회사가 이게 페이퍼 컴퍼니죠. 실체가 없는 회사가 이거 뭐 1, 2년짜리, 3년짜리도 아니고 이 장기간 채권을 관리한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죠. 적당하지 않죠. 그래서 만든 것이 두 번째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회사법이에요. 이 법에 의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실체가 있는 회사를. 그래서 만든 회사가 한국 주택 저당 채권이 길기도 하죠. 코모코입니다. 코리아 모기지 컴퍼니 해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 실체가 있는 회사가 이제 특수 목적 회사가 아니라 회사가 유동화 담당하도록 유동화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걸 만들었는데 근데 얘가 공신력이 별로 없고 자본금도 좀 너무 적고 문제가 있다 이거죠. 역할을 잘 못했다. 그래서 미국 제도를 모방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벌써 11년이 됐네요. 2004년에부터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코모코를 흡수해서 흡수 합병해가지고 이걸 합병해가지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역사적 발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은행 등이 대출해주고 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거 돈이 필요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 됩니다. 그럼 사주죠.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유동화 중개기관이 됐으니까 이걸 담보로 해서 투자자에게 여러 상품을 파는데 MBS나 혹은 MBB를 발행해가지고 다시 회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동화의 원리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는 거죠. A씨가 만기 20년 대출금 6%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공공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면 1차 저당 시장이에요, 이게. 1차 저당 시장은 이게 프라이머리 마켓 해가지고, 발행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채권 시장의 의미는.
최초로 채권이 발행되는 시장이다. 1차 저당 시장이다. 그런데 유동화라고 하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저당 채권을 한국주택금융사가 이제 유동화 중개기관이 됐으니까 넘깁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고 끝난 거예요. 그럼 한국주택금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거를 산 주택저당 채권을 여러 가지 상품을 투자자 입맛에 맞게 발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동화 중개기관이 되기도 하고 발행기관이라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발행합니까? 라고 하면 MBB나 MBS를 발행해서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인 주택저당채권을 회수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금융상품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양도받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MBS나 MBB, 즉 주택저당증권이나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은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죠. 1차 저당시장은 최초로 저당권, 모기지 발행되는 시장이고 이렇게 최초로 저당권을 잡히고 대출해준. 그리고 2차는 이건 세컨더리 마켓 해가지고 유통시장이에요. 채권시장에서는 매매가 되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2차는. 그래서 주택저당채권이 발행된 채권이 여기서 매매가 되죠. 매매가 되는 시장이다. MBS가 유통되는 시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그럼 이 유동화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라는 거죠. 주택금융 공급 증가. 만약에 이 금융회사들은 자, 이제 저축, 예금 적금 받아가지고 대출해 준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적금 받은 거는. 근데 팔았다면, 여기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자로부터 돈이 들어오죠. 이게 자본시장의 투자자, 기관 투자자, 증권사, 보험회사, 연기금, 펀드, 각종 펀드 등에 이걸 사는 거예요. 수익 투자 목적으로. 그럼 그 자금들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준 꼴이 됐으니까 주택 금융 공급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은행 등은 유동성 위험을 피할 수 있죠. 돈이 모자르면 팔아버리면 되니까. 유동화할 수 있는, 즉, 현금화할 수 있는 시장이 생겼으니까. 그리고요, 재무구조가 개선된다는 것은 이게 위험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을 수가 있죠. 차입자 입장에서. 그죠? 위험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뭐 이런 정도만. 구체적으로는 BIS 비율이 증가한다. 뭐 이런 건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투자자는 없던 게 생겼어요. 예. 이 없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장기에 뭐, 20년짜리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통 5년, 7년짜리도 많이 있고, 주로 이걸 삽니다만. 우리나라는 장기 채권 시장이 굉장히 미미한 나라예요. 미국처럼 뭐, 30년짜리 T본드, 트레저리 본드 이런 거, 뭐,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매매도 별로 없고. 근데 얘가 장기 채권 시장에 물꼬를 터줬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또 발전한다.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첫 시간에 금융론 첫 시간에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되고 매매되는 시장이다 그랬죠. 예, 특히 장기 채권 시장의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는 주택 시장의 금융 대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뭐 시장에서 돈이 막 들어와 주니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어떤 공공목적의 자금을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이제 없어진 거죠. 여기 막 지원해주고 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이거를 본연의 목적, 국민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할 수 있다. 여기서 해주니까 시장에 맡기고 이거는 시장에서 막 들어오니까 여기 안 해주고 이것을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등 저소득층을 집중 지원해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이 MBS의 파급적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겁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 여기 자산 보유자는 주로 은행일 거고요. 이 자산은 뭐이지? 주택 저당 채권입니다. 이 자산을 양도받아서 샀죠. 사가지고 투자자에게 어떤 형태로 상품을 발행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발행기관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첫 번째 MBB입니다. MBB를 번역할 때는 이 M이 모기지예요. 그래서 모기지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번역하고 이 B는 백드입니다. 백드.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담보로 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백으로 해서 내가 배경으로 해서 발행하는 이 B는 본드입니다. 채권이다. 발음이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번역이 거의 통일되어 있어요. 그래서 MBB를 발행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것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돈좀 빌려주세요. 제가 가서 여러분께 말했어요. 돈 빌려주면 여러분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한테 담보 있어? 이러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담보가 없는데요? 하면 안 빌려주시죠. 그럼 신용대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주택금융사 입장에서도 투자자한테 돈좀 빌려주세요? 라는 거잖아요. 담보 있어? 투자자가 물어보니까 담보 있어요. 뭐가 있니?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뭔데? 여기 차입자로부터 원리금이 들어와요. 이게 주택에 담보대출해 준 거니까. 그걸 담보로 할게요. 그걸 담보로 해서 당신한테 채권을 발행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론 첫 시간에 주식과 채권을 봤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돌려받는 돈이죠. 그렇게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예요. 실제 사례가 가령 2천억을 발행했어요. MBB. 근데 조건이 만기 3년이고 금리가 3.92%고 이자 지금은 매 3개월마다 하고 이 채권의 신용등급은 AAA에 굉장히 지급보증도 돼 있고 담보도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굉장히 높아요. 원금은 만기 일시 지급한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 가령 갑이라는 투자자가 MBB 100억을 샀다 2천억 중에라고 하면 이 투자자는 3년 동안 매 3개월마다 3.92%의 이자를 수령하고 만기가 지난 3년 후에는 100억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주택금융사는 뭘 먹냐?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이자는 가령 뭐 4.5%다 이렇게 되겠죠? 차입자로부터 들어오는 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준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일반적인 회사채 형태라는 것은 회사채가 보통 3년 만기고 이자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이걸 이표채라고 하는데 이표채라고 하는데 예,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거의 회사채하고 비슷해요. 담보부 회사채, 보증사채하고 비슷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그러니까 MBB라는 것은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저당채권 사들였는데 한 3년만 돈 쓰고 싶어. 그럼 이걸 담보로 해가지고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거예요. 이걸 담보로 해서 차입하는데 그게 손해는 안 보죠. 받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적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수익성이 괜찮거든요. 신용등급도 높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판 사례가 있고요. 그러면 MBS는 뭐냐 이거죠. MBS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번역이 MBB하고 달리 주택저당증권 그랬어요. 사실 얘를 좀더 번역을 제대로 하려면 모기지는 주택저당채권이고 B는 담보부고 얘는 본드 채권이 아니라 증권입니다. 수익증권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얘를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고 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입니다. 얘는 이제 너무 기니까 얘는 그대로 쓰기로 하고 이거를 싹 생략을 해버려서 주택저당 증권이다 이렇게 MBS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ABS의 일종이죠. 그럼 얘하고 아까 MBB하고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 MBS는 여기서 MBS는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상환 위험을 다 줘요.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것은 이 자산 보유자 여기에 차입자 여기 차입자가 빠졌네. 예. 차입자가 조기상환할 수 있잖아요. 만기 20년짜리인데 5년 만에 상환해 버렸으면 이자 안 들어오잖아요. 그 위험을
주택용자 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는 원리금을 그대로 다 줄게. 수수료만 떼고 이렇게 된 거죠. 수익성이 좀 엔비비 더 높겠죠. 만기도 길 거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 종류에는 이거는 이번 과정에서 생략하기로 해요. MPTS, MPTB, 그 다음에 MPTB 일종이 CMO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기초 입문 과정에서 하기에는 낭비죠. 시간도 아깝고 여러분 이해도 잘 못하실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발행하는 증권이다. 수익증권. 아까처럼 짧은 3년 만기 채권이 아니라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걸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사는 수많은 은행들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여서 이걸로 MBB를 발행하거나 MBS를 발행해가지고 다시 자금을 회수하더라. 그리고 또 사더라. 이런 거죠. 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기로 해요. 주택저당증권 MBS는 지금 이제 배우신 거예요. 모기지 백 시큐리티즈 해가지고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증권인데 줄여서 주택저당증권이다라고 얘기한다. 읽어보시면 은행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이걸 이제 모기지라고 하죠. 대출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그 주택을 담보로 대출금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주택저당채권이라고 한다. 그 권리를. 예. 그렇죠? 이 모기지를 기초로 하여 백드 기초로 하여 혹은 담보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MBS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행 기관은 이런 MBS를 발행하는 기관이라는 뜻이에요. 자, 유동화의 방법은 주택 저당 채권을 그대로 투자자에 넘기는 것이 아니고 수익 증권 등의 형태로 가령 MBS 등으로 만들어 그래서 발행하여 양도하기 때문에 유동화 중개 기관을 발행 기관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코퍼레이션 해가지고 주택금융기업 뭐 이렇게 되겠죠. 약어로 KHFC라고 하는 건데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4년 3월에 설립됐어요. 11년 세월 빨리 가네요. 설립된 금융공기업이다. 코모코를 흡수합병했다 그랬죠.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우리 그 첫날 배우셨지만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말한다.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기업이 은행을 거치지 않고 주식 채권을 직접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해요. ABS도 당연히 자본시장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ABS, MBS도. 이거 증권을 발행해서 직접 조달하는 거죠. 자, 요거는 생략했어요, 아까. MB, 아, 저기, 요게, 요걸 생략한 게 아니라 밑에 걸 생략했네.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채권이에요. 발행 기관이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 이게 모기지입니다.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채권의 소유권은 당연히 주택금융사, 즉 발행 기관에 있죠. 뭐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렇죠? 우선 변제권도 갖고 있다. 이거는 가볍게 통과하겠습니다. MPTS도 통과. 이거는 나중에 기본 이론에서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MPTB도 마찬가지고, CMO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합니다. 자, 셀프 평가를 한번 해보시죠. 1번,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효과로는 주택금융공급의 증가, 금융기관의 유동성 위험 회피, 투자자에게 새로운 금융상품의 제공 등이 있다. 그러나 무리한 유동화로 인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게. 좀 그렇죠? 예. 나 맞는 겁, 아, 틀린 겁니다. 뭐죠? 재무구조가 악화된다. 이게 틀렸죠? 예,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거예요. 그걸 BIS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유동화를 하게 되면,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이건 뭐냐면, 위험자산에서, 은행 등이 위험자산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규정이에요. 그런데 모기지를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하게 되면 이게 위험자산이 줄어들어서 BIS 비율, 즉 자기자본 비율이 올라가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개선된다. 아유, 답이 뭐야? 2번, MBS는 한국주택금융사의 신용으로 직접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인 회사채 형태와 유사한 상품이다. 기초인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MBS가 아니라 MBB였죠. 주택저당채권 담보 채권은 예고, 이건 증권이에요. MBS는 수익증권이에요. 그래서 MBB로 바꿔주셔야만 맞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8회 문제, 20회 때도 한번 있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고 유동화 안 하고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사들였으니까. 그리고 MBB 발행했고요. 이건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 이거를 주택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이걸 보증을 서주기도 해요. 이번 과정에서는 기초인문에서는 안 배웠지만 1번부터 4번까지는 맞지만 국민주택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가 우리은행 등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와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3장 비교적 까다로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증권론 중에 자산 유동화의 큰 틀과 그 자산 중에 하나인 주택저당채권을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 마지막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